저는 가요제면은 희망은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계시는 세 가지 그 오해들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통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 관점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진욱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환자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해결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모든 걸 다 잊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네, 보실까요? 1978년도 이전에는 수분 섭취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는 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겠지만 국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고 식사를 통해서 한 1리터 정도가 들어오고 노골적으로 이제 음료수를 통해서 1.2리터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그리고 몸에 이걸 다 섭취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몸에서 없던 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이 한 300ml 정도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몸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한 2.5리터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 들어온 만큼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500g, 1kg씩 사실 몸무게는 늘어나겠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들어온 만큼 나간 겁니다. 나는 소변을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많이 마셨으니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소변은 이 중에서 한 1.5리터를 봅니다. 소변으로 나오게 돼요. 대변으로는 한 100ml 정도가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설사할 때 말고요. 그 다음에 땀이나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몸에서 입김에서 숨에서 증발하는 것들이 한 900ml 정도나 증발하게 됩니다. 자, 이게 1978년도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1994년도, 9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70~80년대에 거쳐서 2리터 마시기 운동이 자리 잡고 우리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늘려가지고 물 섭취가 갑자기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소변도 마찬가지로 2.3리터 정도를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1.5리터 소변을 봤죠? 방광 용적이 정상적인 방광 용적이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바가지로 받아갖고 버리는 한 번 버릴 때 나오는 양이 보통은 한 350ml 정도가 돼야 됩니다. 콜라캔 하나 정도, 뚱뚱한 캔 하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5리터 비우는데 한 4번에서 4번 반 정도면은 다 비울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우리가 2.3리터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0ml를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6번, 7번 보게 되죠. 근데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350ml를 참기는 사실 신경 쓰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그럼 나이 들면서 이건 200ml가 되고 100ml가 되고 심지어는 50ml가 되고 그러면은 몇 번을 가시겠어요? 자, 100ml씩 비운다고 한들 이 정도는 사실 준수한 정도입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 젊은 여성분들이라도 한 45세, 50세 정도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100ml씩 정도의 용적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2.3L 비우려면 하루에 23번 화장실 가야 됩니다. 1시간에 한 번, 밤에는 잠 하나도 안 자고 그렇게 가겠죠. 흔한 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나요? 왜 사람들은 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난 당뇨 때문에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죠? 변비가 있으면 물 마시면 좋다고 하던데. 아니면은, 난 살 빼야 되니까 물배를 채워가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요. 첫 번째 한번 따지고 봅시다. 피를 맑게 한다. 피를 맑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콩팥의 일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정수기예요. 일종의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는 그대로 콩팥이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조그만 미세한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은
그 장벽을 통해서 미세한 장벽 필터들을 통해서 몸 속에서 노폐물과 필요한 것들을 교환을 해가지고 필요한 건 나 가져가고 안 필요한 건 너 버려라 하면서 콩팥은 거대한 정수기입니다. 외국의 연구들인데 캐나다하고 프랑스의 연구예요. 그래갖고 보면은 1에서 1.5리터의 수분 섭취를 하는 사람들에서의 콩팥 기능 여과율이 가장 좋습니다.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은 노폐물들의 응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석도 생기고 요로결석도 생기고 콩팥도 다른 병증들이 생기고 너무 진한 오줌들 때문에 콩팥도 병든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500ml 하루에 물도 거의 안 드시고 500ml 이 정도만 마시는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그래서 점점 나빠져갖고 여과율이 1.7 정도 됩니다. 1.0에 비해서. 자, 근데 2리터 이상 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리터 마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또 나빠집니다. 자, 두 번째, 물 마셔요. 변비 때문에 물 마셔요? 그럼 이런 얘기 왜 나왔어요? 어린이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위장관에 물의 흡수율이 적어요. 그런데 애들은 물을 많이 안 마셔요. 왜? 건강 챙겨요, 애기들이? 아니죠. 애기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노는 거. 정신없이 놀고 막 뛰어놀고 땀 흘리고 헉헉 떨다 보면은 탈진이 됩니다. 또 뭘 좋아해요? 짠 거. 막 먹고 과자 먹고 단 거 먹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몸에 전해질 또 불균형이 와요. 그런데 위장관에서도 물을 대부분 흡수를 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기들은 물을 많이 많이 마시면은 똥으로 물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변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좋아집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거는 물을 다시 뽑아내야 돼요. 몸속으로 100% 흡수되었고 들어간 물을 갖다가 뽑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뽑아내요? 섬유질. 섬유질을 먹으면은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내 몸속에 커다란 이런 종이 같은 내 몸에 흡수되지도 영양가도 없는 덩어리들이 똥으로 흘러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휴지처럼 내 몸속에 있는 물을 빨아내가지고 똥을 멀컹멀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변비에 필요한 거예요. 똥 안 나오시는 분들 말씀드릴까요? 양배추 많이 드세요. 양배추를 많이 많이 드세요. 양배추를 지겹게 드세요. 양배추라고 하는 거는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섬유질 덩어리예요.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변비 물 아닙니다. 변비 섬유질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요. 자, 옆에 오른쪽 아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을 많이 드시면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운동하는데 좋다. 그렇죠. 뭐 땀 많이 흘리니까 보충해야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땀을 많이 흘리면요. 땀이라고 하는 거는 콩팥이랑 틀려요. 콩팥은 정밀한 필터예요. 물을 뽑아내기도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거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땀이라고 하는 거는 틀려요. 땀은 온몸에 붙어 있어요. 땀은 사실 인간의 특수 기능이에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을 잔뜩 잃어버렸어요. 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물만 보충한다. 우리 몸에 전해질은 또 불균형이 옵니다. 어지럼증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열심히 땀을 뺐더니 또 소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배고파지기도 하고 좀 출출하기도 하고 싶고 대사를 촉진한다, 뭐 힘을 내게 한다 이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배를 채우면 배고픔을 지나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장관은 바보가 아니에요. 위장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왔는지 설탕이 많이 들어왔는지 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알아차리고 소화효소가 적절히 분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변은 참으면은 병이 난다던데? 소변은 참으면 안 된다던데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소변 참으면 왜 병이 날까? 내가 오랜 동안 뭔가 여행을 갔다가 고속도로 타고 막 오는데 그날 따라서 소변을 갖다 막 차에서 참았더니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며칠 동안 소변이 불편이 생기고 열도 나고 아프더라. 오줌 소태가 나더라. 남자분들은 오히려 소변 못 보기 시작하고 여자분들 소변 너무 자주 보기 시작하더라. 라는 일이 생기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원인은 내가 참아서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가 이유입니다. 참아서가 아니라. 소변 참는다고 없던 세균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가 오줌소태, 여자분들의 오줌소태라고 하는 거는 100% 전부 다 대장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99%.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유사진 세균들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참으라고 만들어진 장기예요. 방광이라고 한 건 딱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한 장기입니다. 하나는 소변 참는 거, 하나는 소변 보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잘해야 됩니다. 방광은 단순해요. 차면 나 찼어. 볼 때는 나 봤어.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소변 참는 거를 배워왔거든요. 오줌 싸면은 이렇게 그러면 야단 맞으면서 배웠어요. 소변 참는 방법 그렇게 열심히 아기 때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소변 참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소변 찼어요. 200ml쯤 됐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뭐 아 그러면은 숨내와 중내 시상은 이걸 갖다가 해석해서 대뇌한테 방광이 소변 마릅대요. 차오르고 있대요. 얘기해줘요. 그럼 대뇌는 뭐라고 해요? 안 돼. 여기 화장실 아니야. 너 미쳤어? 여기 싸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인마.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숙내하고 중내하고 다 야, 안 되겠다. 너 참으래. 얘기해줘요. 그러면 얘는 또 네 하면서 마려운 게 쓱 가라앉습니다. 우리 소변 참을 때 이러죠? 소변 참고 있다 보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마려워 죽겠는데 근데 막상 딴 일을 해요. 신경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샌가 우리 까먹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의 비밀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비밀인데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실은 인공지능 컴퓨터만큼 뉴런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에 비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정보 처리를 잘하는 이유는 집중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변에 잔뜩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소변 찼어요. 그랬더니 중뇌 숙뇌가 소변 마릅대요 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대뇌가 집중이 온통 소변에만 가 있습니다. 뭐라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 엄마가 화장실 가줄게. 우리 아가 좀만 참아. 달려갑니다. 그럼 갑자기 곧 싼데. 그럼 얘는 나 오줌 넣어야지 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평생 걸쳐서 내가 굳이 아기 때는 소변 참고 지내라고 배웠지만은 그 이후에는 누가 대학생 애를 보고 너 소변 참고 지내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까먹고 있다. 난 이제 다 자랐구나. 난 어른이구나. 난 완성됐어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억제신경들이 도태되고 척추에 있는 억제신경들이 점점 우리가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마려우면 봐야지를 내 몸에 익혔더니 이제는 조절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늘상 마렵게 하면은 난 봐야지 주체를 못하는 상태에 돌아갑니다. 몸이 익어졌어요. 자, 세 번째 부분, 힘 빼고 소변 보기.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남자분들의 특히 거스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분들은 두 번째, 아무데나 소변을 안 참는 게 우선이라면은 남자분들은 소변에 힘을 너무 줍니다. 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소변에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내 오줌이 나와서 요강을 깼으면 좋겠어요. 남자애들끼리
아 모여갖고 술 잔뜩 마셔갖고 담벼락에다 오줌을 확 같이 쌌는데 누구 오줌이 더 높이 올라가나 그랬어요. 노상방뇨. 예. 예전 시절은 그랬어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사실 소변 보는 방법 자연스럽지 않아요. 되게 인위적이에요. 방광이라고 하는 장기가 만들어진 게 조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새들의 일부분은 똥오줌이 같이 나옵니다. 새똥은 사실 오줌똥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방광하고 대장의 직장이 똥 누는 곳과 오줌 누는 곳이 갈라진 게 일부 새들에서 갈라집니다. 오리하고 닭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소변은요? 소변은 복강 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복강 아래에 들어있어요. 뱃속에 들어있는 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배 아래에 들어있어요. 이 바닥 아래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방광은 그리고 땅땅하게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자기 혼자서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방광과 닮은 장기가 또 있죠. 심장, 위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어갖고 알아서 내 몸속에 있는 내용물을 분출합니다. 자, 이때 분출할 때 괄약근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다 쓰라고 있는 괄약근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괄약근은 안쪽에 있는 뇌괄약근이에요. 이 괄약근은 근데 비밀이 뭐냐면은 자율신경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자율신경.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그건 의대생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율. 요즘 자율이란 말 많이 쓰죠?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황이 됐을 때 알아서 얘가 이루어진다가 자율의 정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작용했을 때 내 상황에 맞게 얘가 발동이 돼서 돌아가는 게 자율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변 보는 거는 편안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술술술 오줌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왜 굳이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될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유가 틀립니다. 남자들은 요도에 전립선이 붙어 있어요. 요 위치에 전립선이 붙어 있습니다. 꼭 그 요도에 샤워기 노즐처럼 구멍은 송송 뚫려 있는데 입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방광이 조절을 하지 않고 괄약근이 제대로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힘을 으악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이 그 먼 길을 꼬추를 다 지나서 오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보다 전립선 속으로 스며드는 게 더 낫겠죠. 물 흐르는 대로. 그래서 전립선이 쩔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전립선의 만성염증과 전립선 석회화의 원인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여자분들은 괄약근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힘을 콕 줬어요. 난 소변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퀴즈입니다. 괄약근이 열리지 않았는데 배에 힘을 줬더니 소변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자분들은 왜 40% 50%가 요실금이 복합성 요실금이 생길까요? 내가 바깥쪽 괄약근을 써서 즉 내가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인 바깥쪽 괄약근 뭐죠? 똥을 끊는 근육, 정액을 짜는 근육, 내가 항문을 조일 때 조여지는 근육이 바깥쪽 괄약근입니다. 이걸 조여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모든 곳에서 근육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소변 볼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은 그거 하나인데 내가 열심히 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실 막혀버립니다. 안 나오게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 자, 봅시다. 이게 소변 잘못 보는 소변이에요. 소변 볼 때 아까 그리면 뭐가 틀려요? 열려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배에 힘을 줘갖고 갑자기 번쩍 올라가요. 소변에 응 하면서 힘을 내갖고 소변이 맨 처음부터 비스듬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확 쏟아집니다. 복압으로 뾰족뾰족뾰족뾰족하게 보는 게 복압으로 밀어내고 있으면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이 동안에는 여자분들은 괄약근은 이제 알았어 열어달라고 하면서 넓어지고 있지만은 그 압력에 못 잊어갖고 방광 근육은 약해 시달리고 있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좁은 요도에 오줌이 확 쏟아지면서 전립선 속으로 오줌이 뿜어 스며들고 있고, 그래서 오줌으로 전립선이 정액 나오는 곳이 오줌을 쩔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억지로 써먹을 때 일어나는 일, 남자들 전립선 요도 속에서 오줌이 쩔어서 만성염증도 생기고요. 또 전립선에는 전립선액만 나온 게 아니라 정액을 통해서 정관이 또 고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힘주고 보면은 고환 아프시다고 한 분들이 계세요. 부고환염이 생깁니다. 이게 오줌이 저 밑에 고환까지 내려가서 쩔어버리기 때문에 부고환염이 생겨버립니다. 전립선염증, 전립선석회. 여자분들 괄약근에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봤어요. 어떤 거랑 비슷해요? 내 목소리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판소리 대가가 될래 하고 소리를 맨날 질러요. 목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죠. 요실금.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어졌으니까.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적게 마셔도 됩니다. 소변은 또 규칙적으로 보세요. 밥 먹듯이, 잠자듯이, 운동하듯이, 약속 잡듯이 소변도 저는 보통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때, 자기 전에 4번 밥 먹을 때와 자기 전에 소변 보세요. 그때 시간 잡고 보세요. 그럼 내 몸이 규칙적이 됩니다. 그때 막상 봤을 때는 힘 빼고 보세요. 힘줘서 좋을 거 없어요. 힘준다고 더 잘 나오지 않아요. 힘주면 오히려 괄약근이 다쳐버립니다. 힘 빼고 편안하게 방뇨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내 생활 습관들 조절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만 일방적인 말씀은 길어졌으니 이만 이제 강의 마치고.